당신 가요사라 뭐뭐뭐지 만다리야 아れも性能なの 엄마라 이렇게 요미라시지 그랬잖아 어딘가 경박해 보이는 신룡 담배까지 태워버립니다 고구 소래와 세존나노자나죠 항상 손오공을 관찰하고 있는 개왕님 그렇게 사항룡은 드래곤볼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더니 7마리로 나뉘어 사라집니다 사항룡이 사라진 뒤 오로라가 뜨는데 스케이키가 지키고 오지마타미테다나 에 동대모나이 자크나키데스요 고려와 그때 개왕님은 물론 15대 이전의 개왕신에게까지 귓말이 옵니다 원인은 드래곤볼을 많이 사용해서이며 가만히 냅두면 우주까지 멸망한다고 합니다 드래곤볼로 소원을 이룰 때마다 드래곤볼 속에 있는 플러스 에너지는 사라지고 사악한 마이너스 에너지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100년의 텀을 두고 사용했어야 했는데 30년 동안 무분별하게 사용해버렸던 것 이くら 드래곤볼とはいえ その限界を超えて溜まってしまった マイナスのエネルギーに耐えら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 포포 소리를 聞いたことある 갑자기 나타난 덴데와 미스터 포포 포포는 먼 옛날 다른 별의 사항룡이 나타났는데 얼마 안가 그 별과 주위 은하가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니까 넌 다 알고 있었던 거네 부르마의 탓이니 덴데의 탓이니 손오공의 탓이니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기 바쁩니다 결국 사항룡을 쓰러뜨리고 드래곤볼을 찾겠다는 손오공 한편 7마리로 분리된 사항룡들은 지구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각자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판과 함께 사항룡을 찾으러 온 손오공 그곳엔 본체를 드러낸 이성장군이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선빵을 때리는 팜 상당히 약해 보이는 사항룡 보라, 엄마야즈자 와쿠와쿠시네나 팡에게도 지는 이성장군 밀리기 시작하니 몸집을 늘려봅니다 팜! 기억해라! 헨신수터 헨신수루메이커라와 신지란네 그래 돈데모네 쯔요사이 날 야츠가 인다 맘마도 담아사레르 토크로다타와 자크리우토모 아로우모노가 こんなに 弱いわけ ないもんね そんな 노력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패기 시작하는 팡 드디어 반격을 시작합니다 알고보니 마이너스 에너지로 호수의 물을 동물로 만들어서 주변에 도관계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가 強くなったんじゃなくて 오마에라가 갓뜨니 오유와쿠나떼이타떼와께 이성장군은 손오공의 어린 시절 우파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드래곤볼을 사용했을 때 발생한 마이너스 에너지에서 탄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라가 안타기 드래곤볼을 쓰였다 세대 오메미떼노가 우마레치맞다 춘카 나름 필살기를 써보는 이성장군 결국 모두 더러운 동물에 빠지고 맙니다 오염되지 않는 물로 끌어주는 길을 근데 물속에서 어떻게 대화하는 거냐 깨끗한 샘물의 물을 터뜨려서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렇게 합동 에너지파에 당해버리는 이성장군 이성장군을 죽여버리니 원래의 드래곤볼로 돌아옵니다 주변의 자연마저 모두 복구됩니다 드래곤레이더를 사용해 도시로 오는데 이상한 젤리가 도시를 점령합니다 마을의 전기를 흡수하고 있는 거라고 알려주는 주민 일리 젤리의 원흉인 오성장군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크기가 애완동물 수준 그렇게 젤리에 뒤덮여 전기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마을에 흩어진 부분들을 흡수하니 크기가 커져버립니다 오성장군은 베지터와 네퍼가 지구에 쳐들어왔을 때 손오공을 살리기 위해 썼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살 때문에 공격이 안 통합니다 결국 변신하는 손오공 드래곤 산다! 멀쩡한 손오공 10배 내리기파를 써보지만 몸이 말랑이 튕겨내버립니다 꼴사납긴 하네 전기를 흡수해 더 커지는 오성장군 오성장군에 잡힌 손오공과 팡 하지만 마침 비가 내립니다 비 때문에 크기 조절을 못해 혼자 터져버립니다 는 회크였습니다 결국 에네르기파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오성구도 정화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사항룡을 찾으러 다음 마을로 왔는데 해산물대가 쏟아집니다 오토에미님이라고 불리는 자가 하늘에서 물고기를 선물해준다고 믿는 마을 사람들 그렇기에 마을의 어부들은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며 남겨진 생선들은 썩어가는 상황 그때 오토이메님이 나타납니다 오토이메의 정체는 바로 육성장군이었습니다 오메모라가지가 드래곤볼을 쓰였다 세대 우마레탕더라 소자 이츠 쓰였다 토킨다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육성장군 갸르노 마티자
육성장군은 오룡이 소녀의 팬티를 달라고 소원을 빌었을 때 태어난 거였습니다. 선빵을 날리는 육성장군, 팬티 소원으로 태어난 것 치곤 강했습니다. 그녀의 기술은 바람 공격, 옷깨치 찢어지는 손오공. 그녀의 맨얼굴은 사실 일반 사항용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팡이 에네르기파를 쏩니다. 손오공의 에네르기파까지 합세하고 육성장군도 쓰러뜨립니다. 空の飛び方教えてよ 파우즈야마니키나요 いつでも教えてあげる 마을의 꼬마와 썸이 생겨버린 팡. 드래곤볼 세계에선 무공술로 썸을 타나봅니다. 그렇게 다음 사항용을 찾으러 갑니다. 땅속에서 웬 두더지가 나타납니다. 두더지의 정체는 바로 칠성장군. 아, 진신동! 너카라데모 이카라 가까이! 전투에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칠성장군. 칠성장군의 목적은 지진으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야! 진신동! 오메도 가장 대배서! 싸울 맘이 없자 도발하는 손오공. 칠성장군의 엄마는 예일려나? 도시까지 땅을 파버린 칠성장군. 손오공과 팡은 사람들 구하기 바쁩니다. 야, 요크만 못 떠돌리시지 그랬잖아. 드디어 싸울 마음이 생긴 칠성장군. 하지만 손오공의 상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안타와 이츠노 드래곤볼의 오네가이로 말했다노? 칠성장군은 마인 베지터가 죽인 천하제일 무술대의 사람들을 살해날 때 빈 소원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술에 당해버린 칠성장군. 그렇게 칠성구를 뱉어내지만 페이크였고 팡이 칠성구 안으로 빨려들어갑니다. 그렇게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칠성장군. 손오공과 칠성장군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칠성구에 빨려들어간 팡은 칠성장군의 몸에 흡수되어 있었습니다. 팡을 흡수하여 에네르기파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공격 못하는 오공 때문에 마을을 파괴하기 시작. 결국 초사이언4로 변신합니다. 분노의 발차기, 팡을 잃을 각오로 10배 에네르기파를 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살아있는 칠성장군. 성고크! 오마에와 야하리 팡노고도가 기니나떼 무의식이니 전력을 다세즈니 이르 10倍どころか 5倍も 出て 나갔다ぜ. 칠성장군의 에네르기파에 당해버리고 마지막으로 팡을 보여줍니다. 유단시타나 오레와 콘토키오 맞테탄다. 그렇게 칠성장군 몸에서 팡을 꺼냅니다. 팡의 에너지가 사라지자 진짜 원래의 모습이 됩니다. 진정한 참교육을 해줍니다. 그렇게 칠성장군을 죽이고 칠성구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다음 사항용은 태양이 강력한 마을에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사항용. 사스가다나 송고쿠. 와타시와 수신로 오마에토 타타카에르 토키오 마테이타. 케이세! 소레 오란다! 오라노 니찬노 가타미다소! 사성구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손오공. 팡의 선빵을 가볍게 반격합니다. 학습 좀 해라 팡아. 사성장군은 피콜로 대마왕이 영원한 젊음을 얻었을 때 태어난 사항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손오공과 사성장군의 싸움. 나는 一瞬の間だけ 体を 태양의 표면 온도와 같이 약 6000도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항용과는 다른 수준의 경험. 갑자기 로봇의 사랑? 그때 누군가의 공격을 받는 기르. 사성장군과 똑같이 생긴 놈이 나타납니다. 한편 태양의 온도를 두르고 있는 놈에게 태양권을 사용합니다. 오메호도노야츠가 태양권에 야라레루 와키야네. 이카겐데 마지데 얀네카. 이제야 본 모습으로 변신하는 사성장군. 손오공도 변신해줍니다. 소레가 우와사니 기타 슈퍼 사이야진 4카. 아, 슈퍼 사이야진 4이 났다 오레냐 6000도의 태양도 대시타 다메이지냐 난네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어떻게 하는 거지? 지구가 난리가 나고 있는 바람에 베지터는 자신도 싸우러 가겠다고 합니다. 맞대! 아나타, 가테르노? 난다도?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린 부르마. 하지만 부르마에겐 베이비를 파업시켰던 부르치파를 이용하여 베지터를 파업시켜줄 생각이었습니다. 나르노요 안타모 슈퍼 사이야진 4니. 한편 그렇게 시작된 이들의 2차전. 정신없는 공중전 싸움. 신박한 방법으로 에네르기파를 막습니다. 거울을 이용해 사성장군의 뒤를 잡는 데 성공하지만 오레노 마케다. 사, 고로세. 하지만 손오공은 팡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사성장군을 한번 살려주기로 합니다. 오레와 온나 고도모와 고로삼. 여자는 물론 애까지 패는 베지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때 이들의 전투에 끼어드는 누군가. 기리를 쓰러뜨렸던 놈이 나타납니다. 그의 정체는 사성장군의 형 삼성장군이었습니다.
あなたの集めたドラゴンボール返していただきましたよ。ドラ곤볼이들어있는팡의가방을뺏은삼성장군다행히아직팡은살아있었습니다1타2피로공격해버립니다팔도얼어버리고계속털리는손오공오메의아이티난가아시다게도주운다상대비이한손오공진짜발로만싸웁니다하지만발까지얼어버리고몸전체가다얼게된손오공삼성장군은사성장군에게막타를양보하지만비겁하게이기고싶지않다는사성장군바로동생교육들어갑니다결국손오공에게마지막공격을가하는데오히려얼음을녹이게됩니다결국마을을다얼려버린삼성장군거기에팡을인질삼아공격합니다드디어반격을시작하는손오공오메노마케다산신롱이야데스야야다다助けてくれ삼성국까지넘겨주려는삼성장군하지만역시페이크였습니다방심하다눈을다쳐버린손오공見えなくたってよおめえの卑怯な気はビンビン感じてんだぜ그렇게용건으로삼성장군을처치합니다薬だそれで早く目を治せお前との勝負はそれまでお預けだまたおめえに借りができちまったな。やっぱり、俺は甘いな。그때、누군가의공격을받고、쓰러지는사성장군。俺は、負けない。그의정체는바로、일성장군이었습니다。눈이안보이는손오공을지켜주는사성장군。孫悟空、お前と、決着、つけた、かった。그렇게사성장군도죽어버립니다。일성장군과의싸움도바로시작됩니다열배내리기팔을써보지만멀쩡한일성장군이만우가오마이노사이코노와다나라絶対に俺には勝てん그렇게털릴대로털려버린손오공도상수이분도란보나助け方をしてくれるな우브すいませんとっさのことでしたので飛び出してたらウーブに吹っ飛ばされるところだったよ。お父さん、遅くなってすいません。손오공과팡을구하러온동료들이들의작전은자신들이싸워방해하는것보다손오공에게힘을주는작전이었습니다お前たち何を寝言を言っているんだそいつに本当に地球が救える力があると思っているのか父さんはこの世で一番いや全宇宙で一番強いんだ제트시절죽은손오공이손오반에게해줬던말이제반대로말해주는손오반그렇게사이어인힘을넘겨주기시작합니다하지만일성장군은기다려주지않습니다손오반에게치명타를먹이고한방에날린줄알았으나순간이동으로구해준손오공우부의시간끌기로초풀파워초사이일포가되는데성공합니다여유롭게일성장군의공격을피하고반격까지해버립니다드디어10배에데르기파가먹혔습니다그때갑자기드래곤볼을먹기시작하는일성장군미요고래가스베트노자크류노초전이닿스오래사마노신노스가타그렇게초일성장군이되었습니다손오공이공격해보지만사성장군의능력을사용합니다다른사항경들의기술까지쓸수있게되었습니다에네르기파로정신없게만들고바로용건을날려봅니다하지만오성장군의능력으로바로재생해버립니다그렇게모두를쓸어버립니다가만히있던스터사탄마저열쇠에몰린손오공은일성장군을잡고자폭을시도합니다가로또내보게르나오마이가신지맞다가지키와오시마이난다소그때드디어베지터가등장합니다초브루치파발생장치와함께나타난두루마그렇게거대원숭이가되고황금거대원숭이로변하더니초사이어힙포가됩니다待たせたな。ええ、かっこいいじゃんベジータ。孫くんよりかっこいいわよ。そんなことねえだ。オラの悟空さんの方がかっこいいだ。아줌마들의남편자랑。신난남편들。カカロット、貴様もわかっているはずだ。このままじゃ勝てる見込みがちっともない。ってことだ。でもオラたちがやるっきゃねえ。フュージョンするぞ、カカロット。フュージョンしてやるって言ってるんだ。자존심강한베지터가퓨전을하자고먼저제안합니다퓨전할시간을벌어주는아들들何がおかしい
いやおかしいんじゃねえ。嬉しいんだ。フュージョンしてってよ、おめえの口から聞けたのがよ。最高だぜベジータ。フュージョン。誰だ貴様。俺か。俺は孫悟空でもベジータでもない。俺は貴様を倒す者だ。그렇게출사여인4오지터가됩니다보이지도않는공격으로압도하는오지터초일성장군이반격을해보지만이야기다기다승의기모치요갔다제분신을만들어죽이는척하고능욕해버립니다마이너스에너지파워볼을날리는초일성장군하지만그것마저오지터에게통하지않습니다그리고는빅뱅에너지파를쏘아버립니다그렇게다른드래곤볼이다시분리되지만일성장군은살아있었습니다마무리를하려고하는순간퓨전이풀려버립니다퓨전되기는시간와30분전아갔다노가そうか기토슈퍼사이야진4도시で퓨전するとパワーを余計に食う分時間が短いんだ일성장군은다시드래곤볼을모으기시작합니다그와중에사성군은지켜내는손오공뭐이렇게쓰려이잖아퓨전하지만또퓨전을하기엔창피한베지타였습니다사성구를뺏기기전에먹어버리는손오공기사마트와야테라는이대일로뜨니개털리기시작합니다퓨전도못하게막는일성장군오레와하메츠노센시다이몸에미나기르마이너스파워로오마이타치를호물이지구를파괴시そして全銀河を滅亡させてやる퓨전을하기위해잔상권을사용하는손오공과베지터퓨전에성공하는줄알았으나소가베지타오메사이고유비마스그니노바사나갔다더러기사마오레노포즈가마치갓테이타토유노가지들끼리떠넘기기바쁜오지터어차피안될것같으니다시한번퓨전할기회를주는일성장군제대로각잡고퓨전을해보지만손오공은변신이풀려버립니다퓨전에만신경쓰다가일성장군의공격을너무많이받아버린오지터그때갑자기사성구가이마에튀어나옵니다카카로토기사마마사카자크류니나른자나이다로나상당히무신경한손오공일성장군이마무리를하려는데사성구에서사성장군이나옵니다고쿠와타시가타오스이유는단지저거였습니다사성장군에게도털리는베지터심지어스피드도못이겨냅니다결국쓰러지는베지터그렇게손오공과격투가시작되는데너야로너이어스모리다나매야같아아이들젠젠혼기잖아이그러더니갑자기합동공격을하는사성장군과손오공사성장군은손오공의몸속에서플러스에너지로정화된것이었습니다최후의기술을사용하는사성장군일성장군을해치운것처럼보였지만오히려일성장군에게흡수당해버립니다그렇게다시초일성장군이되어버립니다설상가상베지터의변신도풀려버리고초브루츠파발생장치도고장났습니다베지터오메이치지브루츠카비네또슈퍼사이야진후원이나래는가이와중에순진하게한방매기는손오공그렇게또다시털리게됩니다마이너스에너지볼을사용하는초일성장군고쿠사도사손오공이막아내보지만엄청난구멍이생겨버립니다그렇게지구는대재난이일어납니다오와리다오레타치노마케다베지도사오마에타치와이키로부르마노우츄센데코노호시오다시츠시테이키로이키테이키노비디이츠카카나라즈야츠오타오세お前らがカカロットの仇を討つんだ그렇게죽음을각오한베지터와도망치는전사들사요나라가사팡은트랭크스를쫓아가보려하지만팡오바짱도마마오타노무우브민나오타노무오마이노가족모나야르가이민나손고쿠노무스코난다카라나그렇게베지터로돌아온트랭크스와오반오천하지만떼거지로덤벼도상대가되지않습니다 ついに行かれちまったか何を言ってやがる貴様の負けだ죽은줄알았던손오공은원기옥을모으고있었습니다 まだまだ死ねねえな運命をやっつけるまでは나그렇게지구의원기를받으며마이너스에너지가사라져갑니다こいつは나地球人みんなの願いだめちゃくちゃにぶっ壊された地球の叫びだ
방해를 하기 시작한 초일성 장군. 그때 개왕님에게 귓말을 날리는 손오공. 엄마의 와깟들나 야빠리 저도 내야 와시가 오시했다 갱기 담아자로 그래 뻗지자 담아남다 건다 우주주から 갱기 왔으면다 다놈의 가요사마 오라노코요 우주주에 나가시그래. 우주 전체 악성기는 스케일이 너무 커서 동서남 개왕들의 힘을 빌립니다. 우주놈이다! 오라니 갱기오 와게되 그래! 그렇게 나메크 성인들, 파라 형제들, 우주에서 만났던 사람들까지 손오공의 귀에 다시 돌아온 일행들. 그렇게 초일성 장군은 죽고 맙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난 신룡. 심지어 하늘도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신룡은 사항룡이 나타난 것과 죽은 자들이 되살아났던 일들도 모두 드래곤볼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예라 오마이다지와 드래곤볼은 오치가라니 다요이승이다이오다. 고레이저 오마이다지니 드래곤볼을 오츠가와세르 와게니와 이카나이. 신룡은 드래곤볼과 함께 모습을 감추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1つだけ 오라노에게 聞いてくんねえか.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뽕 뽑는 손오공. 손오공은 지구인들을 되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라, 조금 있다가. 갑자기 신룡과 어디론가 떠난다는 손오공. 카카로토, 기사마. 떠나, 이리다.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겪을 때마다 황당한 가족들. 아래から どれくらい 経ったのかしら? 長い 付き合いよね. 그렇게 야무치를 지나 천진반 차오주로 지납니다. 나 신라. 오라 조금 요리미치 시테이토코한다けど 이까? 그렇게 들린 곳은 바로 거북하우스. 久しぶりだな, 그리린. それに 亀仙人の 지참모. 고시てると 昔に 戻った みたいだな. 思い出すな, 고쿠. 俺たち一緒に修行したんだよな。お前はすっかり子供の時みたいだしよ。無天老師様も昔と変わんねえ。なんか俺だけ年取ってよ。 그렇게 오랜만에 데려내려 보는 거북선인의 제자들. 昔のまんまだ。 진짜 変わってねえぞ, 크리린. 크리린의 길을 살려주고 사라져버린 손오공. 오크요, 센론이 伝えて 그래. 드래곤볼을 ありがとうとな. 한편 지옥에서 기강을 잡고 있는 피콜로. 손오공이 지옥에 나타납니다. 이가라, 악수다. 오메냐, 세완 나리파나시데사, 가리 개스나쿠테. 고멘나 피콜로, 오메노코타, 이쇼 와스레네요. 또 사라져버린 손오공. 한편 손오공의 도복을 발견한 팡. 소이츠와 다이진이 토테오레. 역시 할 말만 하고 떠나는 베지타. 그렇게 손오공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드래곤볼들. 신용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 천하제일 무술대회. 이름부터 얼굴까지 똑같이 생겼으며 손오공의 도복까지 입고 있는 손오공은 옛날 천하제일 무술대회의 전설이 된 진짜 손오공과 또 다른 전설 미스터 사탄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였습니다. 즉 팡의 곤손자였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가 되어버린 팡. 아다시코소 손오공의 초라이의 마고 팡찬사. 상대방으로 등장한 베지터 판박이. あなたがうちの子の対戦相手のお母様?随分私なのね。 そんなわけないだろ! 私あの子のひひばあちゃんだよ! 딱 봐도 베지터 부르마 가족의 후손들. 트랭크스 손오천의 소년부를 보는 듯한 대결. お前結構やるじゃねえか! 俺に 本気を 出させたのは お前が 初めてだぜ! そんなの僕だって! 그렇게 둘의 대결 중에 관중석에 보인 손오공. 팡이 와보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렇게 손오공의 모습을 끝으로 드래곤볼 GT는 끝이 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드래곤볼 GT 100년 뒤 영상에서 만나요.